테라스가 이렇게 있는 세대가 흔치가 않아요. 그리고 테라스 자체가 정말 넓습니다. 앞에 막힘도 없고요. 탁 트여 있어갖고 개방감도 좋고요. 테라스 공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내 집 장만 TV 정실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 신곡 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주차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00% 가능한 현장이고요. 위치도 부천역에서 도보로 가능하고 인근에 대형마트 재래시장, 대형 병원도 다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도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는 구조도 엄청 다양해요. 2룸부터 테라스 세대 3룸까지 다양하게 있고요. 가격도 너무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. 가장 좋은 점은 또 최저 실입주금 1,000만원에서 2,000만원이면은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. 내 집 장만하시고 싶으신데 실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주목해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영상 살펴보실게요.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 장만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게요.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. 오른쪽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두 칸 잘 들어가 있고요. 밑에 쪽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. 왼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등 들어가 있고요. 중문 한번 보실게요.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보이는데요. 채광 너무 좋죠?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4,000 정도 나오는 큰 사이즈고요. 이 옆쪽으로 이렇게 대형 쇼파 배치 가능하십니다. 반대편 아트월 쪽으로는 TV 설치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. 현재는 지금 시공이 안 돼 있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예정이고요. 그 안쪽으로 무드등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앞에 쪽에는 테라스가 있어요. 테라스는 마지막에 안내 좀 해드릴게요.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. 주방은 1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대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공간 나오고요. 이 옆쪽으로 문이 있어요. 문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세탁기 건조기 설치할 수 있게끔 수전도 잘 놔져 있고요. 이 옆으로는 전자레인지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상하부장도 수납 공간입니다. 싱크대 쪽에도 상하부장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. 이 밑에는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. 이 옆쪽으로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. 바로 옆쪽으로 욕실 보이고요. 욕실 창이 정말 크게 잘 나져 있어요.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요리하실 때도 이쪽 문 열어놓으면 환기 정말 잘 될 것 같고요.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젠다이 선반 그 위쪽으로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사이즈도 잘 빠졌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 전혀 없고요.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.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. 메인 안방 사이즈도 10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방 사이즈고요. 앞쪽으로 창도 크게 잘라져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. 두 번째 방이고요.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신혼부부 분들 집으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사이즈고요. 창도 크게 나져 있고요.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도 있습니다. 다용도실도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빠졌기 때문에 진보관 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. 앞쪽으로 창도 나 있습니다. 철문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 옆쪽으로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. 창도 크게 나져 있고요. 이 밑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보기 싫은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 안내해드릴게요. 2룸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 세대가 흔치가 않아요. 그리고 테라스 자체가 정말 넓습니다. 앞에 막힘도 없고요. 탁 트여 있어갖고 개방감도 좋고요. 테라스 자체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해서 빨래 건조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. 여기에다 바베큐 파티 하시면서
뭐 맥주 한잔 드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신혼부부분들 오셔가지고 첫집 장만하시기에 정말 추천드리는 집입니다. 테라스 공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가격 또한 너무 저렴하게 착하게 나왔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